네, 여기는 More of Georgia가 근접한 City of Beaufort에 나와 있습니다. 네, 금액은 49만 9천 불대고요. 2340 스퀘어 풋, 방 4개, 화장실 2.5, 뷰포드 학군이고요. 예, 무엇보다 여기는 HOA가 없습니다. 그래서 렌트 제한이 없고요. 학교 쇼핑센터, 백화점, 모든 것이 가까운 편리한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집값이 좋고 학군 또한 좋아서 많이 이주하고 있죠. 네, 지금 왼쪽에 그 새로운 홈들과 오른쪽에 이제 그 올드한 홈들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좀 저녁에 와봤어요. 요 가을 풍경을 좀 한번 담아보고 그러려고요. 위치에 도착했고요. 저희가 이제 문 열면 앞쪽으로 리빙룸과 키친 이렇게 보이지 않게 되어 있는 구조고요. 네, 왼쪽에는 사무실 공간입니다. 네, 앞쪽에 약간 그 아트월처럼 좀 요 공간을 해놨네요. 네. 네. 안쪽으로 들어가면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에 이렇게 팬츄리 공간 들어가 있고요. 이 화장실은 풀 베스가 아닌 0.5 베드룸입니다. 네, 크기가 뭐 보통 화장실, 여기가 그렇게 꾸며져 있지 않아서 보시기에는 좀 심심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기가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맞아요. 지어진 지 30일 정도밖에 안 된 그런 집이고요. 네, 비포드 학군의 저렴한 집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들이 많아서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네, 여기 지금 보면은 리빙룸, 그 다이닝, 키친 이렇게 일자로 쭉 뻥 뚫린 구조예요. 근데 가로 길이가 굉장히 길어 보이거든요. 이 가로 길이가 얼마나 되죠? 여기가 38피트 정도였어요. 아, 네. 이 앞쪽에는 그레나의 카운터탑이 들어가 있고요. 그레나의 카운터탑 가로 사이즈가 여기 90인치예요. 그래서 카운터, 스툴, 의자 4개가 충분히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그 모든 어플라이언스가 스테인리스 스틸 어플라이언스로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 저 공간에 이제는 냉장고가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네, 그 옆에 보이는 자그마한 공간 있죠? 저기에다 커피를 마시는 커피포트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위쪽에 또 커피 이렇게 쭉 놓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위쪽에 여기 보면 30인치 렌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네, 저기 다섯 개나 되더라고요. 그러면 와, 다섯 개를 한꺼번에 쿡하실 수 있으세요? 네, 가운데 있는 건 이렇게 세로로 약간 오벌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물도 잘 나왔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주방은 이제 화이트랑 그리고 회색 그레나이트로 마무리를 했고요.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쿡하기가 참 편리한 동선이었어요. 네, 왼쪽으로 보면 여기 팬츄리 공간이에요. 네, 여기가 그다지 크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까지 이렇게 선반을 만들어 넣으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네, 키가 몇이세요? 168이에요. 손에 안 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화 네, 그라지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약간 쏙 들어가 있는 이 공간. 네, 여기 머드룸 하면은 딱일 것 같아요. 네, 저도 활용. 이 플러플랜에서 실제로 머드룸 만들어 놓은 거 봤거든요. 괜찮더라고요. 공간 네, 딱이었어요. 밖으로 나가봤는데 여기가 인조 잔디더라고요. 네, 인조 잔디여서 제가 이렇게 약간 수분을 잘 흡수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해서 이렇게 만져봤어요. 근데 어제 비가 왔었거든요. 그런데 수분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야영하면 아무도 볼 수 없어서 좋겠어요. 네, 뒤에 실제로 그전 여기 이 사진에는 펜스가 없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방문했을 때 뒤에 펜스를 이렇게 프라이 비슷하게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네, 여기는 텃밭으로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담아봤어요. 네, 텃밭 위치 여기가 어느 정도까지 왔나요? 제 약간 허리보다는 밑이었는데 근데 이렇게 뭐 심기에는 편리한 위치였어요. 네, 욕심이 나면 저 위에까지 쭉 심어도 되겠네요. 네, 많은 작물을 원하신다면. 자, 이제 2층으로 가실까요? 네, 2층으로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네. 네, 죄송해요. 못 따라갔어요. 네, 여기는 세탁실이네요. 네, 세탁실에 드라이기랑 건조기 딱 넣을 정도 사이즈고요. 앞에 빨래 바구니 같은 거 놓을 정도 사이즈예요. 네, 여기 작은 방인데요. 이 작은 방이 12-10.5 피트밖에 안 됐어요. 네, 그렇게 크진 않아요, 지금 공간이. 그래도 여기 두 클라젯이 있어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라 생각됐어요. 네, 다음은 화장실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네, 풀 베스, 욕조 들어간 풀 베스 네, 있고요. 바로 옆에 이제 베드룸 넘버 3죠. 근데 여기 공간은 클로젯이 창문이 달려있어서 좋았어요. 공부방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았어요. 네. 그러네요. 옷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은 옷은 다른 곳에 없애고 네, 공부만 시키는 거죠. 네, 똑같은 사이즈에 비슷한 사이즈의 베드룸이 있었고 여기는
네, 여기는 이제 북쉘프 같은 거 넣거나 아니면 여기에 이제는 뭐 그렇지? 다른 용도로 네. 책상 같은 거를 쏙 넣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리넨 클라젯이 있었고 여기가 마스터 베드룸. 네, 가운데 저희가 킹 사이즈 침대 놓고 이제 양쪽에 저희가 선반 같은 거 넣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화장실인데 더블 베니티 있었고 워킹 샤워 부스 있었고 그리고 화장실 지나서 여기 워킹 클라젯이 되게 좋았어요. 사이즈가 아까 작은 방보다도 더 컸어요. 맞아요. 12 곱하기 11피트였고요. 이 화장실은 지금 그레나이 카운터탑에 바닥은 세라믹 타일로 해가지고 마감을 했고요. 네, 여기가 지금 상상은 잘 안 되실 테지만 공간 충분합니다. 네, 지금 2층 공간까지 다 봤어요. 저희가 실제로 저희가 그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그 플라워 플랜보다는 살짝 단조로운데요. 저희가 공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1층 플라워 플랜이고요. 네, 투카그라지 있고 앞쪽에 커버드 폴치 있었고요. 입구 네. 포이어 들어가면 네, 포이어가 좀 넓었죠. 그리고 오피스가 왼쪽에 있었고 네, 0.5 베드룸이 있었고요. 안쪽에 키친 그리고 다이닝. 요 다이닝에는 그 식탁 자체가 한 12인용 정도 들어갈 정도의 널찍한 크기였죠. 네, 그래도 앞 문에 들어오실 때 보이지 않을 만큼의 위치가 좋았어요. 네. 사진 보시면서 저는 계속 설명을 할게요. 여기 패밀리룸 공간에는 버닝 파이어플레이스 있었고요. 그리고 이 1층 공간의 총 면적은 1044 스퀘어 풋이었습니다. 뒤쪽에 그 리얼 커버드 폴치 이 공간이 지금 이렇게 커버드 다 되어 있었고 프라이빗하게 위쪽에 지금 이렇게 펜스가 다 쳐져 있었죠. 저 커버드 폴치는 12-12 144 스퀘어 풋이었어요. 예, 맞아요. 텃밭할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있었고요.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2층에는 마스터 베드룸이 있었고 저기 화장실을 지나서 워킹 클라젯이 꽤 넓었죠? 네, 맞아요. 방 작은 방 사이즈 정도 나왔고요. 베드룸 2, 3, 4 해서 라운드리 룸 있고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룸이 총 1, 2, 3, 4 베드룸이었고요. 네, 그럼 저희가 지금 1층에 오피스 공간, 그리고 2층에 방 4개, 그리고 화장실 밑에 층에 0.5, 위에 2개, 풀베스 이렇게 다 봤고요. 저희가 근데 HOA에 있는 집들은 보통 이게 정말 시세에 맞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요게 요 지역이 HOA가 없는 집들이 조금 몰려있는 지역이고요. 요 지역에서 최근에 저희가 거래된 건들을 좀 봤어요. 네, 180일 동안 총 거래된 건 3건이었고 지금 현재 리스팅되고 있는 싱글홈은 2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지금 이 집은 첫 번째 라인에 있는 저 4, 2, 1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모두가 저희가 HOA가 없는, 아까 그 지역 자체가 HOA가 없습니다. 예, 지금 금액대는 저희는 50만이 안 되는 49만 9천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밑에 쪽에 보시면 가장 가까운 최근에 거래된 건수 중에 조금 저희가 미디언 라인으로 한번 봤어요. 금액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집이 사실은 원래는 52만에 나와있던 집인데 최근에 2만을 다운시켜서 49만 9,500 달러로 지금 금액대는 참 괜찮게 나와있어요. 네, 렌트가 가능하고 50만 불 밑으로 호화비 없이 잔디 없고 관리 쉬운 집이니 여기에 투자용으로 아니면 아이들 빌포드 학군에 원하시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옆에 있는 숫자들이 3, 10, 6, 8, 7 뭐 지금 보면 모르보 조지아 10분 거리고요. 퍼블릭스 6분 거리, 초, 중, 고 다 6, 7, 8분 거리, 라이브리 3분 거리, 엑시 10분 거리. 그래서 저희가 이 집의 이름을 Just 10 minutes. Just 10 minutes입니다. 여러분 위치 참 좋아요. 저희가 이 앞에 모습도 솔직히 지금 HOA 없는 집치고는 굉장히 좀 멋있게 나와 있고요. 이게 지금 새로 진 집인 만큼 진지 30일밖에 안 된 집인 만큼 이 집을 사시면 첫 오너가 되시는 거고요. 빌더와 같이 두 번의 워크드루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집이 위치는 좋지만 저희가 좀 아쉬운 점들이 몇 가지 있었죠. 네, 방 사이즈들이 아쉬웠고요. 그리고 파킹랏이 좀 작았어요. 기차 소리도 조금 들리더라고요. 맞아요. 다운타운이 가까운데 예, 그런가 봐요. 맞아요. 수원이 다운타운도 이렇게 그 가까우면 기차 소리 들리죠. 네, 그리고
HOA가 없어서 수영장, 테니스장 등등 공공시설이 없었어요. 맞아요. 앞쪽에 주차장 공간 조금 모자라는 거, 그리고 그런 공공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조금 아쉬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이 집을 선택하신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자로 시작되는 집이었고요. HOA가 없어서 fee도 없고 rental restriction 없어서 렌트도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가격과 로케이션이라 할 수 있죠. 네, 맞아요. 저희가 실제로 2000년 이상의 60만 이하 싱글홈을 지금 뷰포드 학군에서 찾아봤어요. HOA 유무를 떠나가지고요. 여러분 앞에 40만, 50만 붙은 집이 딱 세 집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집은 55세 이상 시니어만 가능한 룸이어서 실제 두 개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 이 집이 가장 저렴하게 나왔고요. 가격 메리트, 연식 2023년 30일 된 따끈한 집이라는 점, 위치 메리트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근처에 타운홈하고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2008년식 2000스퀘어피 때는 방 3개 화장실 2, 그 타운홈과 지금 같은 가격에 나와 있습니다. 49만 9천이고요. 여러분 그러면 저스터 10미닛 지금 이 비포드 집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세요. 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좋은 집이란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잘 만드셔가지고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은 집 만드세요,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김묘정 오양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